오늘 말씀은 복음 그 신비의 계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바울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고 또 기독교 신학의 그 신학의 기초를 세운 그 쓴 분인데 로마서를 쓴 저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유대교육을 아주 높은 유대교육을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요 메시아적 언약적 관점으로 보면서 베드로 다음으로도 기독교에 많은 영향력을 초대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 가이오의 집에 머무르면서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데요. 왜 제가 로마서를 선택하게 됐냐면 이제 오늘부터 생명의 삶으로 이제 로마서를 묵상하게 돼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13개의 서신 중에 다섯 번째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이 서신 중에 가장 긴 편지입니다. 바울의 언약서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의 교리를 담고 있고요. 교리 중심적 서신이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 즉 계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기독교 진리, 율법, 복음의 관계성을 규명하고 특별히 칭의와 구원과 성화의 그 부분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기독교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복음의 기본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주님과의 관계 또 형제와 지체로서 섬기는 자세 기독교인으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 등등 세세하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해야 될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비기독교인에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로 써 있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늘 로마서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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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생각이 결국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로마서를 어렵게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그냥 편지로 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대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 로마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아주 축약하여서 적어놓고 있는데요. 그것은 신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계시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복음은 신비한 계시입니다. 복음의 뜻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죠. 아주 신비한 계시를 듣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시란 의미는 무엇일까? 그 뜻은 뭔가 밝혀지는 것, 폭로되는 것, 들춰내는 것. 즉 계시는요 비밀처럼 숨겨져 있다가 이제 그 뜻이 알려지는 것을 하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2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밝혀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그때가 정해져 있는데 그 계시 하나님의 때에 밝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세전에서 준비했던 것이 이제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계시 그 비밀, 그 뜻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드러나신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 메시아로 드러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가르쳐 주시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궁금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것이 알아져야 될 시기가 되면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고난이란 문제는 저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좋아야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이 제 신앙생활의 안타까움이었어요. 성경 말씀인데도 이게 고민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4절을 들어보시면 제가 왜 고민을 안 했나 고민을 안 하게 생겼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런데 이게 이 말씀을 믿음이 없던 시절에 이 말씀을 대할 땐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모든 것이 좋아야 되는데 불시험과 고난이 있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그 말씀에 좀 동의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에요. 불시험을 당하는 건 당연히 어려운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이고 남이 하면 뭐 그렇겠지만 내가 당하는 건 너무 큰 일인 것이었죠. 도저히 즐거워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신 증거라고 하는데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요 자신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고백하고 그의 몸된 교회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웠다라는 것이에요. 도저히 이게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바울의 말씀과 베드로의 말씀이 이해되는 것뿐만 아니라 동의되어지고 또 고난에 참여한 순간이 있어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때 받는 고난일 때만 그것이 즐거움과 기쁨과 복이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계시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써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제 이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죠.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하기 전에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말씀, 왜 그래야 하는지를 몰랐던 말씀, 우리에게 수많은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주셨는데 왜 이것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했을까? 제가 그러면서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걸 깨달았을 때.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주의 영의 도움을 받지 못했었다는 거죠. 성경은 주의 영을 주셔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때에 계시가 이해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둘 번째 성경은 주의 영의 그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즉 이 계시된 이 모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읽어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게 성경 예언의 또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예언과 계시는요 주님의 도움과 허락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 깨닫게 함도 이해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언과 계시에 대해서 오해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때가 참 맞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주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밝혀질 때 이것이 너무나도 신기한 것이에요. 너무나도 신기한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몰랐는데 이 계시가 알고 나니까 나에게는 너무나도 너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1절을 찾아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그 계시에 숨겨진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의 그 25절을 다시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어떻게 합니까? 능히 견고케 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바울이 몰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죠. 하나님의 예언을 알았죠.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그 후에 예수님이 그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계시가 이제 드러나니 이제 이것이 그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의 계시는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계시를 받으니 이제 주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이제 실천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 신비한 계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그 신비한 계시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예수님인 것을 끊임없이 로마서를 통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1장부터 마치는 그 16장까지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엿볼 수 있듯이 바울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만나길 원하고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이 구약 때부터 예정되었다는 그 메시아를 그 경험한 그 순간부터 이제 모든 민족들이 그분께 순종하기를,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능력인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찾아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신비한 계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으니 그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세상 곳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요. 이 좋은 복음을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신비한 계시를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고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에요. 모든 구원받은 전도자의 마음이 사실은 바울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로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시가 이제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계시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바울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아는 것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가르치시는 그 계시의 뜻을 경험하기를, 이해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동일하게 깨달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 교회에게 바랐던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로마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로마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파에 뛰어들어서 스페인까지 이제 더 먼 곳까지도 복음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신비한 계시, 그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는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계시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전체를 그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으로 쓰여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인 것, 예수님을 알므로 통하여 영생과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전까지는 감추어졌던 것이나 이제 깨달을 수 있고 알게 되어진 것인데 이미 하나님의 명을 쫓았던 선지자 그래도 되어져 있었고 이제 그것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다시 한번 그 비밀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할 수 있게 그 비밀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이 그 실체, 즉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됐다는 말을 그렇게 하죠.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은 옛적부터 장래의 일을 미리 보이시기도 하셨고 또 지금 이른 일 안에서 옛적에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하실 모든 일을요, 구약시대에 미리 모형과 그 그림자로 다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돌아오면 그 그림자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깨닫고 믿고 그의 백성들, 그 믿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자신이 깨달은 그 실체 예수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전하는 계시가 어떻게 이해되어진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 바울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 증거의 인물로 자기 스스로를 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도 경험한 주님을 너희도 만나면 너희도 내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다. 안 할 수 없다. 사실상 기독교 역사상 바울처럼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소개되어서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고 소개되지 않았지만 바울의 모습과 그 신앙을 쫓아서 이 계시의 비밀을 깨닫고 산 많은 신앙의 선조들과 선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계시의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또한 이 로마서가요, 모든 교단의 교리를 만드는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한 기도와 염원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울 때부터 현재 모든 교회들이 바라는 그 염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 아까워하지 않았으며요, 또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사람이 역사 속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주신 계시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체리얼 지역교회도 분명히 알고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신 이 계시, 이 복음이 이 땅에 전파해야 되는 것을 내가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교진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부분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무엇을 심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추수의 원칙이 있습니다. 봄에 심어야 가을에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벼를 심으면 쌀을 걷듯이 종류대로 거둡니다. 또 양대로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또 종자보다 언제나 많이 거둡니다. 증수의 원리입니다. 시기는 종류마다 다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둡니다. 이 추수의 원칙이 영적 도덕적 세계에서도 그대로 운영됩니다. 영적 세계에서 볼 때 우리는 누구나 농부입니다. 인간은 삶을 심는 것이고 씨를 뿌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입술로 말하는 것, 수적으로 행하는 하나하나가 다 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거둠이 있습니다. 매일 나의 생각과 언행과 행동과 내 성품에서 거둡니다. 차차 내 가정에서 거둡니다. 내 교회에서 거둡니다. 내 사회에서 거둡니다. 매일 우리의 생각과 언행과 행동이 씨가 되어 씨뿌림이 되어 오늘 심는 대로 내일 거둡니다. 현재에 심은 것을 미래에 거둡니다. 젊어서 심은 것을 늙어서 거둡니다. 부모 때 심은 것을 자손 때 거둡니다. 금생에 심은 것을 내세에 거둡니다. 이 추수의 원칙을 분명히 알고 내 생각과 입술의 말, 행동을 조심해서 심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오늘 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주일에 무엇을 심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 체릴제일교회 주님의 계시를 알고 세워진 것인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기 위하여 우리의 몸된 모든 지체들이 무엇인가 심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전하는데, 주님을 높이는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무엇인가를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에 다른 것을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 앞에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재헌신되는 그런 말씀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 이 계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비밀이요, 한번 깨닫는 걸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 비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늘 쉼 없이 넉넉한 은혜를 가지며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음, 그 신비한 계시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 생명 받은 이후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얼마나 값진 것을 받은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을 받은 것인지를 깨달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계신지, 무엇을 심고 계신지 돌아보는 기도 같이 드리고요. 또 우리 늘 주일마다 기도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너무나도 7만 명이라는, 하루에 7만 명이 증가되는 위오프닝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고, 특별히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이 백신과 이 치료제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이것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이 멈추지 않아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멈추어지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정성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멈추어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헌신하는 각계각층에서 봉사하는 또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확진자 가족과 또 이 아픈 환자가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또 이것을 통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 또 혼자 예배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